눈, 겁나옴. 와, 진짜 많이 왔네. 사실 투게더.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잘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체 절반까지는 안 죽일 거임. 나는 타노스보다 착하니까. 내가 스톤 다 모으면 딱 나보다 잘생긴 놈들만 죽일 거임. 혼자 남아서 뭐하겨. 다들 나이 몇째, 빚째 왜, 돈 얼마 모았어? 솔직하게 댓글 좀. 7천. 나이는? 어케 뭄. 원래 만원 있었는데 참치김밥 먹느라 3천원쓰. 할아버지한테 올해 몇 살 되셨냐니까 17 이러시길래 내가 한술 더 떠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럼 누나라고 해봐 하니까 야이 하면서 벌떡 일어나심. 야 진짜 미안한데 어제 야근해서 도저히 나갈 컨디션이 아니다. 미안. 다음에 보면 안 되냐? 아 이걸로 맛있는 거라도 먹어. 미안. 아 왜 너 마음대로 아프고 그러냐. 아프지 마라. 알았다. 푹 쉬고. 공대생 새내기 랜선 친구 만들었어요. 랜하. 아빠가 출장 못 가고 공항에서 돌아온 이유. 야 남친이랑 싸웠는데 자음해석 좀. 뭐가 이렇게 길어?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옆집 예수는 벌써 취직했다더라. 아 좀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요. 저 아까 번호 따간 사람인데요. 아 근데 혹시 고등학생이세요? 아닌데요. 저 대학생이에요. 아 진짜요? 이번에 몇 학점 들으세요? 저 80학점이요. 와 멋있다. 야자 열심히 해. 공공장소에서 전화로 시끄럽게 싸울 거면 제발 스피커 모드로 해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내가 누구 편을 들지 정하지. 영화 사도에서 사도세자 죽음. 스포. 이거 보려고 중학교 안 나왔는데. 어제 퇴근하다가 본 안내문. 이것을 본 이후로 최대한 어둡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야, 어디야? 택시, 왜? 너 주량 넘겼잖아. 혼자 어딜 가? 취했으니까 택시 불렀지. 멀쩡했으면 집까지 그냥 걸어갔어. 야, 우리 너희 집에서 마셨거든. 어, 뭐야. 나 어디가? 골 때린다. 전화할게. 기사님 바꿔. 연봉 3,500과 월급 200 중에 월급이 더 낫지 않나요? 월급은 다달이 주는데 연봉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당장 다음 달 먹고 살 돈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친구랑 얘기 중에 이게 나왔는데 친구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이유는 얘기를 안 해주네요. 뭐지? 도움이 안 되는 자물쇠. 오늘 했던 대화. 언니 눈이 너무 이쁘다. 렌즈야. 아니 눈동자 말고 쌍꺼풀이 이쁘다고. 상수야. 근데 언니 키 몇이야? 161. 왜 나보다 커? 나 165인데? 희리야 온전한 나의 것은 없어. 선생님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예쁜 누나들 많아요. 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아 기카 초보가 찍은 불꽃놀이. 핵전쟁. 샤넬 가방 땅바닥에 내팽겨치면서 엉엉 울고 싶다. 페라리 핸들에 주먹 쾅쾅 치면서 흐느껴 울고 싶다.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창밖을 보면서 죽도록 슬퍼하고 싶다. 퍼스트 클래스 타고 뉴욕으로 비행하면서 식음 전폐하고 비행 내내 울고 싶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화장실로 몰래 빠져나와서 이틀어맞고 끄끄 울다가 화장 고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들어가고 싶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취 아파트에서 서울의 불빛은 너무 밝고 슬프다며 궁상 떨고 싶다. 다들 나를 돈만 보고 만난다고 울고 싶다. 피자 언제 오나요?
집, 중력, 집에 이끌리는 힘,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근원이다. 야야야 있잖아. 사랑니는 원래 고딩 때 나는 거 아니야? 그럴걸? 나 사랑니 나는데 어떡하지? 헐 선배, 고등학교 공부 어렵지 않아요? 이보시오, 의사 양반. 내가 고구마 라떼, 자몽티 모자라니! 내일 코스트코 가는데 살 거 추천 좀. 음식 위주로 치즈케이크, 초코머핀, 생크림 소보루. 내가 빵순이인 건 어케 알고. 감사 조개스프 맛있든 치즈볼도. 내가 해산물 덕후인 건 어케 알고. 감사 말린 블루베리. 나 완전 베리류 덕후인. 감사 스트링 치즈. 나 완전 치즈 덕후. 감사 저기 글쓰나, 대체 덕후가 아닌 게 뭐야? 치즈 과자, 덴마크 요거트. 요거트 맛있겠다. 나 요거트 덕후야. 감사 놀랍고 무서운 사실. 교황의 임기는 평생이다.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푸틴은 3명의 교황을 만났다. 야, 너 내가 분명 전에도 하지 말라 했잖아. 존댓말이에요. 싸울 때 존댓말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변명하면 죽일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세요. 생매장 당해볼래요? POU 이놈아,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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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아.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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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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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D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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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d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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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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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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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남편과 아내가 붐비는 쇼핑몰에서 연말을 대비해 둘러보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쇼핑몰에서 할 일이 많기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우리 할 거 많은 거 알잖아. 남편이 말했다. 10년 전 우리가 갔었던 보석상 기억나. 당신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반했었는데 그때, 지금은 마련할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언젠가 주겠다고 했었잖아. 아내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고 아내는 목이 메인 채 답했다. 응, 거기 기억나. 남편이 답했다. 나 거기 옆 자전거 샵에 있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